이번 시간 비거리 향상할 수 있는 레슨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거리가 멀리 나가면 다음 샷을 짧은 클럽으로 홀을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골프에서 확실히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비거리를 많이 늘리고 싶어 하시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숨은 비거리 20m 이상 늘릴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운스윙 때 올바른 체중 이동이에요. 그런데 아마추어 골퍼분들의 다운스윙 하시는 모습을 보면 하체를 굉장히 빠르게 회전하려고 하면서 공을 치세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게 되냐면 몸이 회전되는 속도에 헤드가 같이 들어오면서 스윙을 하지 못하고 몸이 회전은 빠른데 헤드가 뒤늦게 따라 들어오면서 열리거나 하체를 빠르게 회전해주려고 하다 보니 왼쪽 골반이 빠지면서 아웃인 궤도가 형성이 됩니다. 또는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 하체를 빠르게 회전하려다가 몸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내 몸이 일어날 때 헤드가 뒤로 처지면서 플랫해지면서 내려오게 됩니다. 내 몸이 이미 일어나 있는 상태에서 손이 지나갈 공간이 없으니까 인투인 궤도로 스윙을 휘둘러주지 못하고 손이 내 몸에서 멀어지면서 공이 오른쪽으로 심하게 출발하는 푸시성의 공이 나오거나 여기서 헤드를 돌리게 되면 왼쪽으로 확 꺾이는 심한 훅성 구질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다운스윙 때 하체를 빠르게 회전하려고 해주기보다 왼쪽 발을 디뎌주는 동작이 필요해요. 왼쪽 발을 디뎌줄 때 체중이동이 만들어집니다. 체중이동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회전을 해주시는 거예요. 왼쪽 발을 눌러줄 때 왼쪽 다리가 기둥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왼쪽 발을 누르면서 기둥이 만들어질 때 가슴이 지면을 바라본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면 어드레스했던 내 몸의 각, 파스처를 유지한 채로 스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의 정타 확률도 훨씬 높아지고 강한 힘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체중 이동을 하려고 왼쪽으로 몸이 이렇게 밀리시는 분들은 이 왼쪽 발의 눌러짐을 느끼지 못해서예요. 말 그대로 몸이 밀려나가면서 스윙을 하게 되는데 왼쪽 발을 뒤져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기둥이 만들어지면서 확실한 체중 이동이 만들어집니다. 왼쪽 발을 뒤져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을 쳐볼게요. 지금처럼 왼쪽 발을 눌러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백스윙 때 몸의 회전으로 오른발에 실려있는 체중을 다운스윙 때 이동하면서 확실한 체중 이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리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체중 이동에 도움이 되는 연습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어드레스를 해주시는데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간격으로 스탠스를 서주시고 헤드의 위치는 네, 공 가운데에 위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놔주세요. 자, 백스윙을 시작할 때 오른쪽 다리가 오른발로 한 뼘 정도 디뎌주면서 백스윙을 시작해주고 다운스윙 때는 왼쪽 발이 왼쪽으로 한 뼘 정도 디뎌주면서 스윙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스탠스를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간격으로 넓혀주시고 헤드의 위치는 스탠스 가운데에 놔주세요. 그리고 백스윙을 시작할 때는 오른발이 오른쪽으로 한 뼘 정도 눌러주고 백스윙을 해주시고 다운스윙 때는 왼쪽 다리가 왼발로 한 뼘 정도 디뎌주면서 스윙을 해주시는 거예요.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처럼 스텝 스윙으로 연습을 해주시게 되면 체중 이동이 확실하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제 몸에 힘이 빠지면서 헤드가 좀 휘둘러진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 스텝 스윙으로 반복적으로 좀 연습을 많이 해주셔서 체중 이동을 확실히 느끼고 난 후에 공을 쳐주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포인트, 다운스윙 때 왼쪽 발을 디뎌주면서 스윙을 해주시는 것과 연습 방법까지 같이 활용해 주신다면 숨은 비거리 20m 이상 찾으실 수 있습니다.